KR 파노 툴즈에 내장된 레이크 타일 툴을 이용해서 한 장의 스피어 파노라마 이미지를 여러 장의 타일 이미지로 잘라보겠습니다. KR 파노 툴은 도스 형식의 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블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스 프롬프트 창을 띄워서 도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도스 창은 일반적으로 윈도우 메뉴에서 도스 명령 프롬프트 창을 바로 띄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C의 유저의 사용자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CD 명령어를 쳐서 현재 KR 파노 툴이 위치되어 있는 디렉토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스 명령어 창을 KR 파노 툴이 있는 폴더, 최상위 폴더로 이동을 해서 그 최상위 폴더에 키보드의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실행하면 여기에 명령창 열기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도스창의 실행 디렉토리가 KR파노 툴즈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D 명령어로 KR파노가 들어있는 폴더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이 바로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스 명령어를 가지고 명령어를 사용해서 KR 파노 64비트 툴을 불러온 다음에 파노라마 이미지를 원하는 폴더에 타일 형식으로 잘라서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KR 파노 툴도 64비트, 현재 제 컴퓨터가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exe 파일을 도스 명령으로 불러와야 하는데요. 불러오는 방법은 도스 창에다가 KR 파노 툴즈, 이름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64.exe, 이렇게. 64.exe라고 적고요. 그러면 요 명령어 때문에 KR 파노 툴즈 폴더에 있는 KR 파노 툴즈 64.exe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거냐면은 메이크 타일 툴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이크 타일 툴을 쓴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메이크 타일즈. 이렇게 해서 메이크 타일즈라는 툴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파노라마 이미지를 낱장의 이미지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자를 거라는 것을 여기다가 명령어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르고자 하는 이미지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르고자 하는 이미지는 현재 이 디렉토리에, 이 하드에 A라는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디렉토리가 소스로, 그러니까 가져올 이미지의 디렉토리가 2에, 그다음에 A 디렉토리에, 그쵸? A 디렉토리에, 이름은 pano.jpg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를 이미지는 이제 불러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칸 떠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예. 그러면 얘를 잘라서 해당 폴더에다가, A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니까, 저장 위치까지 포함해서 2에 A라는 폴더 안에, 그쵸? A라는 폴더에, 안또 A라는 폴더가 되겠죠? 그래서 A라는 폴더에 다시 그 A라는 폴더가 되겠고요. 이름은 그대로 파노라고 사용을 해봅시다. 인덱스 이름은 파노, 타일도 잘라지는 파일들의 인덱스 이름은 파노고요. 이게 이제 여러 장으로 잘릴 텐데, 잘리는 그
수직 그 다른 행렬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평의 허리지널 자르는 행렬을 입력한 다음에 형식은 JPG로 확장자는 JPG로 그 다음에 한칸 떠서 또 그래서 이렇게 소스 이미지 불러와서 자르는 파노라마 이미지와 내보낼 파일 형식 어디다 내보낼 것이냐 이 디스크에 A라는 폴더에 A라는 폴더 이 폴더 안에 파노라는 인덱스명을 갖고 있는 그 수평 타입과 수직 타입으로 잘라서 내보내겠다는 얘기고요. 자르는 크기는 보통 이제 512로 많이 하고 되요. 물론 512보다 더 작은 이미지도 자를 수 있고요. 자르는 크기는 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512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512로 만약에 자르게 되면 이 파노라마 이미지 현재 크기가 만에 5000인데요. 512 크기로 잘라 나가게 되면은 얘를 이제 512 크기로 계속 타일 형식으로 바둑판 타일 형식으로 자르게 됩니다. 자르는데 512에 만에 5000픽셀이 51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남아요. 크기가 남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기 크기가 모자랄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여분의 찌꺼기들은 512보다 작은 사이즈로 잘라지게 돼서 타일 크기가 일률적으로 512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작은 이미지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재 그 원본 파노라마 이미지가 512의 정확한 배수가 된다면은 잘라진 이미지는 전부 다 512로 잘라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계산식으로 한번 해보자면 512를 계속 2배수로 곱해가면 512 곱하기 2, 또 곱하기 2, 또 곱하기 2, 이렇게 계속 2를 번복하면은 만 픽셀에 입박했을 때 만약에 만 픽셀이 아니라 가로가 8192 픽셀짜리 이미지를 자르게 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512로 자르는 거고요. 이걸 또 이제 곱하기 2 해서 만약에 만 픽셀이 아니라 16384 픽셀짜리 가로가 스피어 이미지를 자르게 되면은 이것 또한 모두 512 사이즈로 균등하게 자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부되어 있는 만에 5000짜리 픽셀은 512로 잘라 나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 512로 잘라지지가 않고 더 작은 이미지로 잘라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구성했으면 이제 자르는 명령어는 구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A라는 폴더에 이미지가 주룩 잘려서 나오게 됩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일 이미지가 쭉 잘려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타일 이미지가 쭉 잘려서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5000 픽셀은 512로 정확하게 잘려 나갈 수 있는 픽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512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보시면 512로 정확하게 잘린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은 군데군데 512보다 작은 이미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512보다 작은 이미지들이 생기지 않고 전부 다 512로 잘려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본 이미지를 512의 배수에 정확한 배수가 되는 원본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타일 이미지로 메이크 타일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이지 얘를 멀티 레졸루션 파노라마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스피어 이미지를 즉한 장의 한 장의 스피어 이미지를 타일 형식으로 쭉
자른 거 뿐이지, 얘를 레졸루션의 구조에 맞게끔 자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메이크 타일 트리라는 걸로 이렇게 한장 이미지를 타일 형식으로 자를 수 있고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